부처님이 사셨던 그 옛날엔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어서 법문을 한번 들으면 간절함 때문인지 모두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법을 듣는 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서 진리의 길을 보석처럼 받아 지니는 참된 사람들은 적고 정보를 얻어서 지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하셨던 선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나 도반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슴에 보석처럼 지녀서 갈고 닦아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본 불교 경전인 쌍유따 니까야, 즉 잡아함경 가운데 이제 오늘은 기쁨의 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품수를 접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을 때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들을 제가 선택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기뻐함, 아들과 같은 것은 없다, 왕족, 잠과 게으름, 이렇게 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듯이 사람의 기쁨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다네. 하늘 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슬퍼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슬퍼하듯이 사람의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것도 없다네. 하늘 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아들과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소와 같은 재산이 없으며 태양과 같은 밝음이 없고 바다는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 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같이 사랑스러운 것 없고 곡식과 같은 재산이 없으며 지혜와 같은 밝음이 없고 비야말로 흐름 가운데 으뜸이네. 하늘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시를 폈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왕족이,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황소가, 아내 가운데는 젊은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첫 아들이 가장 낫네. 이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올바로 깨달으니가, 네 발 가진 것 가운데는 잘 길들여진 것이, 아내 가운데는 유순한 부인이, 아들 가운데는 효자가 가장 낫네. 하늘 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그것들 때문에 여기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 나타나지 않네. 하늘 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졸고 게으르고 하품하고 불만스럽고 포식한 후에 나른한 것, 정진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내면 성스러운 길은 맑고 깨끗이 드러나네. 오늘 들으신 기쁨의 품,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가슴에 와 닿지요. 하늘 사람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외양간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한다. 사람의 기쁨은 가만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집착에서 생겨난 거 아닐까?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을 텐데, 기뻐할 것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늘 사람이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뻐하는 것이 되었건 슬퍼하는 것이 되었건 그 모든 것은 다 집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집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집착에서 생겨난다. 기쁨이나 슬픔을 다 감각적인 쾌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다발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존재의 다발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죠. 오온. 이 온자는 더러움의 덩어리, 더러운 덩어리가 모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수상행식은 몸과 정신을 합친 것이죠.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은 무상한 것이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구적인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수상행식, 그 물질에 의해서 느낌이 따라다니게 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욕망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저항하는 것, 욕망과 저항하는 그 느낌들, 거기에 따라서 상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인식작용을 하게 되고 이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섯 가지의 덩어리, 존재의 다발들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서 아들도 영원히 내 아들인 양, 또 그 아들이 평생 몇 생을 윤회를 했던 간에 항상 내 아들이었던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윤회에서 보자면 그 아들이 내 스승이었을 수도 있고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들을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태어났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요즘엔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야지만 집안에서 대접을 받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마치 무슨 죄인인 양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웃지 못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얼마나 타박을 당했습니까? 딸아이가 태어나면은 집안에 복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운이 없다. 얼마나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딸이 태어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결국은 그 딸들이 어머니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 무지로 인해서 달라붙게 되는 집착, 그 집착이 진실인 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야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염된 번뇌에 대한 집착. 오염된 번뇌라.
번뇌 자체가 사실 오염이죠. 뭐 번뇌가 깨끗한 번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복된 말이긴 합니다만 번뇌에 대한 집착이라. 우리는 이 몸뚱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몸뚱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몸뚱이 전체가 번뇌 덩어리인데 이 번뇌 덩어리 모시고 다니느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차에 태워줘야죠. 눕혀줘야죠. 병원 데려가야죠. 치료해줘야죠. 귀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 들려달라. 좋은 소리 들려달라. 아름다운 소리 들려달라. 입은 또 어떤가요? 어디 어디 뭐가 맛있는 거 한다. 맛있는 거 하는데 데려다 줘라. 나좀 먹여줘라. 참 가진 시중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몸뚱이 전체가 번뇌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번뇌인 줄 모르고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서 기쁨도 슬픔도 탄생하는 것이다. 존재의 다발들을 실체를 지닌 것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네 번째 집착입니다. 색수상 행식. 바로 이 오온 다섯 가지의 존재의 다발들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또 조작합니다. 진실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조작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얼마나 그 무상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조작을 합니까? 늙어가는 것을 늙지 않는 척 하려고 그러고,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고,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조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집착하는 것. 그 집착으로 인해서 기쁨도 슬픔도 탄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늘 사람이 집착하지 않는 자는 기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로 부처님께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기도 한다. 외양간 주인 소 때문에 즐겁지. 그러나 소 때문에 슬퍼하기도 한다. 소가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슬퍼지나. 그런데 사람의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퍼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늘 사람과 부처님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대칭되는 말로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경을 또 읽어 드렸어요.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와 같은 재산 없고, 태양과 같은 밝음 없고, 바다는 흐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으뜸이다. 이렇게 하늘 사람이 읊었습니다. 그렇게 시를 이야기하자 세존께서 아들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것 없고 소처럼 중요한 재산, 그러나 사실 곡식만큼 또 재산의 값어치가 있는 것 있겠느냐. 태양과 같은 밝음 없다 했는데 지혜와 같은 밝음 없을 것이다. 바다는 흐름 가운데 으뜸이라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야말로 흐름 가운데는 으뜸이다.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또 서로 대칭이 되면서 주거니 받거니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참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기뻐하면서 낳은 아들이 모든 세상의 아들들이 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그리고 아들들이 뭐 효자라고 해서 걱정 근심 없나요? 아무리 효자라도 어디 아플세라, 하는 일이 안 될세라, 어디 나가서 한대 얻어맞고 올세라,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 사랑스러운 것만큼 또 걱정스럽고 그 또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아들에 비유할 거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내가 못한 거다 이루어 달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못된 사람은 아들이 훌륭하게 커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못 배우신 어른들은 내 자식 잘 키워서 인류 대학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내가 소원 성취하지 못한 걸 아들을 통해서 소원 성취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발 가진 자 가운데는 왕족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 가진 종류, 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노예도 있고 하층민, 이제 서민, 뭐 평민 이렇게 많은 그 사성제 계급이 있었으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늘 거론이 됐을 겁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사람의 종류를 부류를 정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왕족이 가장 사람 중에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는 황소가 가장 멋지고 힘도 있고 값어치도 있고 재산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내 가운데에서는 젊은 부인이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빼어나고 그렇지 않겠느냐. 또 젊은 아내를 가진 남성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아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래도 모든 부모에게 가장 기쁨을 준 아들이니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늘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읊으니까 부처님께서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왕족이 최상이라고? 그렇지 않다. 왕족이나 평민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다 같은 사람인데 만약 그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를 어찌 최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최상은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지요. 감탄이 나올 겁니다. 네 발 가진 것 가운데 황소가 최고라고? 그 또한 그렇지 않다. 황소 고집 부리고 버티기 시작해봐라. 사람의 힘으로 꺾지도 못한다. 그런데 황소가 최고라고? 값어치 나간다고? 그리고 황소가 재산의 역할을 해준다고? 황소가 들이받아서 죽는 주인도 있다. 그런데 무슨 황소가 최고라 말할 수 있겠느냐? 네 발 가진 것 가운데 최고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잘 길들인 자,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 그런 자를 최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내 가운데서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젊은 부인 가운데 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마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젊다는 이유로 잘난 척하는 부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했겠죠, 뭐. 브라만족의 크샤트리아 왕족, 그들의 부인, 볼만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있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굉장했겠죠. 아내 가운데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보석 사달라. 보석도 뭐 이거 사주면 저거 사내라, 저거 사주면 이거 사내라. 집 평수 20평짜리 사주면 40평짜리 사내라. 자동차, 뭐 국내에 최고 좋은 거 사주면은 또 해외에서 수입한 차 사줘라. 젊은 부인들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내 가운데 젊은 부인이 최고라고 천만만만의 말씀이다. 아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유순한 부인이다. 부드럽고 유연한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순할 수 있는 자.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품성이 아름다운 자. 그런 아내를 최상이라고 할 것이다. 아들 가운데는 효자가 가장 낫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하늘 사람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가장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아들이 하나인 집이 태반이니까 뭐 그 아들이 전부인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아들이 둘, 셋, 다섯, 많으면 아홉, 열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최상이던가요? 그렇다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집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지요. 첫째 아들이 부모의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속썩이는 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모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런 분도 저 많이 봤거든요.
첫째 아들이 가장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가운데는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자가 가장 낫다. 그렇죠. 막내 아들일지라도 가장 부모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가장 나은 거지 첫째라고 해서 가장 낫다고는 말할 수 없다. 듣고 보니까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뿐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잠과 게으름, 꾸벅꾸벅 졸고 게을러 터진다 그러죠. 우리 게으르고 하품을 쫙쫙 하고 불만스러워. 매사에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은 그냥 뭐 배가 부른지 만지도 모르고 포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몸이 나른해져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길은 나타나지를 않아. 마음 공부의 길은 도대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주고 인생사 모든 쾌락을 즐기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산만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문만 하면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법문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놀음만 시작하면 바짝 깬다고요. 놀이를 시작하면 깨어나고 법문, 마음 공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하거나 수행만 하면은 앉아서 졸고 게으름이 일어나고 하품이 일어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천지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찌 성스러운 길이 나타나겠는가. 하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졸고 게으름 부리고 하품이나 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시컷 과식해요. 먹어주고 난 뒤에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진으로 한 방에 그냥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정진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낸다면 성스러운 길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 맑고 깨끗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들어보시면서 희망적인 말씀들 뿐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여러분이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고 정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나만이 부처가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부처이다. 이미 다 부처이니 그것을 능히 깨닫고 알고 그 방향으로 가거라. 지금까지는 윤회 세계에서 그만큼 쾌락을 즐기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으면 이제 그런 것을 지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해야 마땅하리라. 그래야지만 성스러운 길은 우리들 앞에 저절로 그 모습을 밝게 비출 것이고 깨끗하게 드러날 것이다. 참, 이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쩔 땐 정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기도 하고 콧잔등이 시큰해지기도 하고 깨달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보석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여기에다가 사족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길 따라 그대로만 행해 나가보면 누구에게나 찬란한 불성은 드러난다.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앞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따들, 그분들은 그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깨달으신 뒤에는 그냥 바로 반열반에 드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놓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따가 깨닫고 보니 이 길을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8만 4천 가지의 말씀으로 정말 장강처럼 설법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대자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앞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따들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니에요. 혼자서 6년이라는 세월을 고행하면서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과 가진 고뇌를 다 겪으시면서 스스로 발견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그냥 스르륵 잠자리에 누워 잠자는 것보다도 쉬운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인간세 그리고 천상의 세계 또 그 아래로나 위로나 무중생들의 선지식이자 스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완성하신 뒤 아무 말씀도 남긴 거 없이 앞에 다른 부다들처럼 그냥 열반에 드셨다면 우리 또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법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만난 이상은 굉장히 많은 생애를 압축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200생을 살 것을 10생으로 줄인다든지 10생을 태어날 것을 한 생만 더 태어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부처님의 원음으로 진리의 길을 듣고 보고 행하고 실천해가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우리 부지런히 정진합시다.